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8년째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케이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5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갤럭시 S23 울트라, 1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갤럭시 S23, 그리고 3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갤럭시 S23 플러스가 지금 사면 정말 개꿀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저녁때 영상으로 예고를 해드렸는데 SK텔레콤의 전국적인 정책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킴이 운영하는 대전 지역, 그리고 세종, 충청은 거의 비슷한 정책을 쓰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중부 지역의 정책을 이제 받으려면 아무래도 본사에서 그런 정책을 주기 때문에 수도권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식 대리점들, 전국의 수많은 이통사 공식 대리점들이나 휴대폰 매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휴대폰 성지 같은 정책을 도저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용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예전부터 단통법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 대리점들은 공식적인 가격 그런 선에서만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SK텔레콤의 이런 순중 가입자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KT나 LG 쪽 고객, 그리고 알뜰폰 고객들을 좀 급하게 빼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3이 출고가가 115만원, 갤럭시 S23 플러스의 출고가가 135만원, 그 다음에 갤럭시 S23 울트라의 출고가가 159만원인데요. 현재 SK텔레콤의 99,000원짜리 요금제 5잭스 프라임 플러스 기준으로도 공시지원금이 50만원까지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상시 때도 한 10에서 20만원 정도는 뭐 통신사 이동 고객이든 기기 변경 고객이든 편하게 더 할인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통신 3사 간에 그런 번호 이동에 대한 할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SK텔레콤에서 웬일로 갑자기 정책을 팍팍 썼습니다. 정책이 좋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폰킴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절대 휴대폰 매장 가서 비싸게 살 일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 통신사 이동을 하면서 정가로 구매하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자급제폰을 그동안에 구매를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 통신사 뭐 기계값 S23 울트라가 뭐 59만원이면 뭐해, 요금제 6개월 동안 99,000원 써야 되는데 그게 59만원이면 진짜 그게 59만원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S23 야 그거 15만원이면 뭐해, 99,000원짜리 요금제 6개월 써야 되잖아. 그러면 99,000원 곱하기 6번 하면은 거의 60만원이지. 그럼 60만원 더하기 기계값 15만원 더하면 70, 뭐 그래도 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자급제폰을 사야 될 경우, 자급제폰을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 자급제폰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투명하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통신사를 통해서 빠르게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갤럭시 S23 시리즈의 구매를 고민하고 있었고, 뭐 KT나 LG U 플러스에 특별히 가족으로 결합된 거 없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데이터 무제한, 뭐 그 정도 써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라면 빠르게, 이게 정책이 뭐 오늘까지만 될지 뭐 주말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움직이셔서 가격을 확인해 본 다음에 구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폰킴이 추천해 드리는 금액은 S23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S23 플러스 같은 경우는 30만원대, 그리고 S23 울트라 같은 경우는 50만원대, 6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지금 이 금액에는 뭐 제휴카드라든지 뭐 기계 선반납 이런 거 없으니까 혹시라도 상담을 받는 데서 아이고 이거 카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박차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종사자 여러분들도 계시겠죠. 아 왜 쟤는 굳이 정책을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남겨야 될 걸 못 남기게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파급력이 큰 유튜버도 아니고, 저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정책을 통해서 전국에서도 가장 좀 저렴한 공식 대리점을 만들어 가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정책 보고서 아 나 휴대폰 쓰는 것 중에서 KT나 LG 쓰는 거 있나 봐 이런 고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충격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휴대폰 구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KT나 LG 알뜰폰을 쓰는데 뭐 대전이나 세종에 살고 계셔서 폰캠의 매장을 좀 방문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아래 댓글에 항상 네이버 매장 주소 남겨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